새벽에 와보니 톰의 몸 상태가 갑자기 좋아졌다.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두 발로 지탱해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앉아있다. 지난밤에만 해도 거의 죽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준 것이다. 톰의 짝꿍인 제리도 늘 자던 곳에서 잠을 자지 않고 제리 곁을 지켜주고 있다. 나는 동물들은 감정이 없고 오직 본능으로 산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리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이번에 보여준 제리의 의리 있는 행동으로 그동안 실추되었던 그의 이미지가 다소 회복되는 것 같다. 톰은 2주 전에 죽었던 백봉이와 비슷한 증상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항생제 주사를 놓았으나 차이 나는 것은 열 전등을 켜서 체온 유지에 신경 썼다는 것이다. 병아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커서도 아플 때는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오전 9시가 넘자 톰은 알을 낳겠다고 알둥지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밤에만 해도 죽을 줄 알았던 톰이 알을 낳겠다고 알둥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니 믿기지가 않는다. 알을 낳고 나가는 톰을 하루 종일 주위에서 지켜봤다. 닭들은 순식간에 아프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기 때문이다. 그냥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전혀 아프다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 톰의 몸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다. 나는 이번에 오리나 거위에 비해 닭이 얼마나 허약한 동물인지 알았다. 그리고 평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 오리와 거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직 컨디션 회복이 안 되어서 그런지 톰은 수시로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 사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톰의 행동들은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으로 치면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아침에 홀로 출산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작 톰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다니지만 나는 하나님, 부처님 그리고 알라신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최근 염소 우리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해서 족제비 등 다른 포식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우리 농장 옆에 하천 주변에는 족제비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먹을 것이 많은 봄, 여름, 가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닭 특유의 냄새를 쫓아 포식자들이 이곳으로 몰릴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다. 제 아무리 이빨이 날카로운 족제비라도 질긴 안전망을 끊지는 못할 것이다. 고비는 이제 이곳이 제 집인 양 떠나지도 않고 아주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다. 그나저나 얼마나 못 먹고 자랐으면 이렇게나 덩치가 작을까? 고비는 식사 시간에 더 이상 다른 오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먹이 활동을 한다. 머스코비의 정식 명칭은 머스코비 기러기이며 기러기 목 오리과에 속한다. 하지만 고비는 기러기의 친척벌인 거위들과는 친하지 않고 오리들과 친하게 지낸다. 성격이 까탈스러운 거위들은 절대 오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이곳은 오리파와 거위파로 나뉘어져 있다. 오리들과 거위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건 남북이 통일되는 것보다 더 어렵겠지. 저 녀석의 이름은 놀부다.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서 밥을 먹었지만 너무 경계심이 심해서 도무지 촬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 이름이 놀부인지 궁금해하실 시청자들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 본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빈틈을 주지 않는다. 조금 뒤 다시 온 놀부를 근접 촬영하기 위해 다가간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접근한다. 나는 아무리 봐도 녀석의 얼굴이 놀부처럼 생겼다. 얼마 전까지 이 지역 서열 1위 고양이는 대발이었는데 얼마 전 놀부에게 두들겨 맞고 현재는 놀부가 대장 고양이가 되었다. 포도가 다른 고양이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이 고양이는 농장에 와서 밥 먹은 지 반년 정도 된 아직 어린 고양이이고 이름은 꽁지다. 포도는 이 지역 대부분의 고양이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마당발 고양이로서 사교성이 굉장히 좋다. 그에 반해 앵두는 집사에게만 애교가 많지 포도를 제외한 다른 고양이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홍지하고 조금 전에 봤던 놀부는 내년 봄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죄명은 상습 절도죄이며 처벌로 버스에서 내시로 만들어버릴 생각이다. 밥 좀 훔쳐먹었다고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먹고 5년 징역을 산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앵두도 나의 계획에 동의하고 녀석들을 포획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다. 오늘은 럭키가 출소하는 날이다. 지난 10월 9일 입소하였으니 한 달하고도 11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입소했을 때의 모습이다. 심한 왕따를 당하던 럭키는 엉덩이 쪽에는 털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뽑혔고 다리는 심하게 절었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따로 분리해서 이곳에 놔둔 것이었다. 41일 동안 이곳에서 지낸 럭키는 잘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인지 깃털도 새로 바뀌었고 절단 다리도 많이 나았다. 깃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심각했던 엉덩이 털이 다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저녁 무렵 럭키는 새로운 닭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밥 먹다 말고 럭키와 다른 암탉 한 마리의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럭키는 출소하자마자 첫 번째 삼각질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삼각질에서도 승리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다른 닭들과의 친분이 사라진 럭키는 여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 몸이 다 나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과연 왕따 닭 럭키는 잘 지낼 수 있을까?